사항 2020년도 희귀앤덤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체정책 권익입니다. 총괄은 조인희 원장님, 그리고 구성할 통해 후보 많으신 의원님들께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처음부터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호사 부장 신호원입니다. 그저께 행정활동에 후보 많으신 조인희 원장님께서 의원님께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결산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2010 상하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손액이 좀 큰 것 같아요. 좀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결손액에 따른 의원님들 시기 같으면 소관 부서관님 상세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손액이 좀 크시다고 말씀하셨나요? 네네, 결손액뿐만 아니라 지금 수납이 만든 부분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세입과장님 경우입니다. 세입부는 좀 중수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네네. 질문을 죄송한데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세입 부분에서 결손액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결손액이요? 네. 아, 저희가 결손액은 법과 절차에 따라서 결손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방세나 세입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떠한 일정 기간이 지나고 재산이 없다든가 또 여러 가지 부동산이나 이런 게 없을 경우에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도 세정심의회를 거쳐서 그렇게 절차적으로 결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결선했다고 하더라도 향후 5년간 저희가 추적 관리해서 신용카드라든가 예금 변동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처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후에 추적을 해서 네. 세금을 납부 못한 분들에 대한 그 추적을 해서 납부 실적이 좀 있나요? 네, 있습니다. 결손하고 나서 5년 후에도 수납해서 결손 실적이 많습니다. 네, 조금 있습니다. 네. 이 수납 부분도 좀 뭐 있잖아요. 세금을 부과해서 미수납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으로 인계돼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율이 좀 상당히 높다라고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로는 과장님이 보시기로는 좀 어떤가요? 저희가 한 3년치 이제 통계를 해보면 지방세나 세입 같은 경우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경기가 조금 어려워서 그런지 넘어온 금액이 조금 더 큰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그분들에 대한 그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지금 뭐 복촉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가능성은 있나요? 이렇게 뭐 절차상으로 행정적으로 절차를 하면 이분들이 세금을 낼 수 있는 그런 그 터닝포인트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이 좀 있다고 보여지시나요? 네, 요즘은 이제 전산화가 워낙 잘 되어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낙기 후 이후에 간다면 이제 독촉장을 보내게 되고요. 그러고도 한 달 있다가지고 세금을 안 내시면 바로 이제 예금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걸 일체 조회를 하게 돼가지고 저희가 압류를 하게 됩니다. 그런 절차 거치다 보면 또 세금을 내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원론적인 이유 많이 주시는데 이게 뭐든 네. 이게 세수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같은 거 있기 때문에 회사 좀 조세 정황이 좀 심해요. 세수입이 좀 이렇게 추납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중수까지 좀 노력을 좀 많이 하시는 건 아닌데 체납률이 한 17% 정도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기가 좋아지면 뭐 당연히 뭐 세금은 내겠죠. 저희가 아직은 뭐 재정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은 지자체는 아니지만
비율로 보니까 높다라고 보여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벌써 처리하시는 건 과감하게 풀어버리시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예. 네, 그 결산 보고 성화수도 결산 보고 잘 들었는데 요즘 이렇게 좀 몇 가지 좀 여쭤보고 싶어가지고요. 선생님한테 질의 좀 드려도 되겠죠? 네, 아니 성화수도는 좀 더 드려야 되세요. 아직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지하실 의원님이 어떤 식으로 네, 의원님 그 우리가 이제 결산 보고서를 보면 일단은 그 징수 활동액이 67.1%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요 그 매년 이게 이제 징수가 잘 안 돼갖고 지금 체납액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방안이 지난해도 이게 많았거든요. 근데 지지난해에 비해서 그렇게 나아진 게 없어요. 과 자체가 또 징수과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과를 만들었다 했는데 별로 그렇게 달라진 게 없는데 그건 어떤 이유인가요? 징수과가 참 재밌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금이라는 것이 이제 매년 부과가 되고 이제 매년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 경기도지사께서 이재명 지사님도 체납에 대한 어떤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3년 전부터 체납 관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뽑아서 기간제 근로자를 뽑아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이제 경기도 좀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체납액은 매년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열심히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제가 그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체납이 이제 되는 사람들이 우리가 재산이나 뭐 현장이나 이런 저희가 채권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체납자면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체납 그 징수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재산도 묻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움이 좀 있어요. 이게 채권 확보가 할 수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별도의 뭐 조치를 할 수가 없으니까는 그거에 대한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냥 뭐 저소득층이든지 뭐 이런 체납자 같은 경우에 아니 매년 이렇게 어쩔 수 없다 하면은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해야 이게 징수가라고 했는데도 별 효과가 없으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방안이 마련해야 될까라고 여쭙고 있는 거예요. 저기 결손 처분도 사실은 저희가 이제 보시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요즘은 진짜 전산화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내가 세금을 내지 않고 어떤 저희 카드를 쓴다든가 이러면 저희가 다 그걸 전산상에서 나와서 그것들 이제 다시 세금을 독촉하고 받는 정도로 굉장히 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다. 지금 체납액을 못 받는 사람들 보면 앞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진짜 재산 한 푼도 없으신 분, 또 사망자, 행방불명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 세금을 못 받는 분에 대해서는 결소를 또 해나가고 있고 이러니까 앞으로 좀 지켜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결산위원회에서 이제 제안한 거를 보면 일단은 이제 세금이 발생이 되면 바로 독촉 고시를 한다든가 아니면 지난번에 TV에서 보니까 세금을 너무 안 내다보니까 가정 방문을 했더라고요. 그랬더니 뭐 조사해보니까 현금 다발이 나오는 경우가 부지기수라서 이게 이제 분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계속적으로 채무 이행을 안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일상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깜빡 잊고 안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로 분류를 해서 어쨌든 그 특별관리가 이루어지면 체납을 좀 올릴 수 있지 않을까 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맨날 뭐 결소 처리해서 하면은
우리가 이제 세금 갖고 운영되는 거잖아요. 우리 시의 모든 활동이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국어에 대한 교육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하이닉스라는 거대한 회사가 저희한테 지급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지금 좀 막놓고 있는 것도 있지만 또 어려움이 있으면 또한 우리가 이제 재정 운영에 이미 올라갔잖아요. 거의 뭐 두 배 정도 올라간 건데 이거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겠어요? 주다가 듣는 것도 난리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율 징수하는데 좀 더 연구 좀 많이 해줘서 올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국토부 보조를 받잖아요. 저희가 이제 그 불용액 처리돼서 반납하는 경우 아니면 지급 잔액이 남아서 반납하는 경우가 좀 있죠. 수혜과장 김종호입니다. 보조금 지금 뭐 전년도 비교해서 말씀드리기는 지금 계산이 아직 안 돼가지고 말씀드릴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조금 이제 편성해서 각 부서별로 집행을 하고 잔액이 남는데 뭐 어떤 때 많이 남고 어떤 때 적게 남는 건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좀 여기가 있고요. 뭐 사업 추진에 따라서 반납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요. 거기 뭐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상황이 있습니다. 보면은 지금 이월된 그 예산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이월된 부분은 좀 빠르게 예시를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제 작년에 재해로 인해서 계속 사업이 이월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보면은 또 안전 총괄과 보면은 좀 많이 지금 진행 중인 게 많잖아요. 그죠? 예. 지금 이제 작년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게 이제 데이터 상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교부가 교부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사업의 절차가 이행되기 때문에 이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네. 그래서 빨리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가서 이제 실시간 나오면 이거를 네. 보조금 받는 거는 최대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사장님 좀 부탁드릴게요. 네. 농경 배상한 보고 잘 들었습니다. 사장님 보고 많으시다는 분도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결산 보고 이전에 그 제가 작년도 상임위 때 그 우리 이천시 선수소 요금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가격이 비싸다. 그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질의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보고를 좀 부탁드린다는 얘기 했을 때 보고에 도중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제 2010 관내의 이 상하수도 요금이 왜 비싼가 라는 부분 이제 기존에 이게 다른 지자체의 뭐 1.5배 뭐 이런 어떤 등사치에 비교해서 그 금액 요금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이제 좀 궁금한 점이 없겠는데 지금 이제 그 답변이 온 그 사항이 이제 원수를 고도로 중수 처리를 하다 보니 처리 비용이 이제 비싸다 그래서 현실이 현실이라고 있어서 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단가가 높아졌다라는 부분이 라는 부분의 답변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 레버티에 있는 2000시 이제 상하요금 인상 추진 이제 기존에 이제 2000시 관내가 이제 2020 그 기존에 저희가 그 요금 인상이 한번 있었잖아요. 몇 번 정도가 있었죠? 네. 이거 2017년도 2020년도까지 네. 그리고 몇 번 있었어요. 2017년도 18, 19, 20년도 사례가 인상된 거죠. 2017, 18, 19, 20. 19, 20. 네. 그 인상의 기준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인상이 지금? 근데 이제 그 행안부 상수 연도별 요율화 현실화, 그러니까 요금 현실화 방법 방안도 있었고요. 2020년도 같은 경우는 86.9% 이상을 유지하는 행안부 목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2000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도관이 설치된 지 상당히 오래된 30년 되다 보니까 수도관 노후된 수도관도 많고 정수시설에 대한 시정시장에 대한 시설 보수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공격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런 부분 비용이 좀 부담이 많이 작용을 해서 요금이 좀 인상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 2000시와 경기도 본영 네, 산체적의 시공구를 이제 비교를 해서 보셨을 때, 이 공공요금의 현실화율에 대한 비교는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이천시의 현황? 지금 이제 수도 요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이천시가 이렇게 뭐 낮은 편은 되게 좀 높은 편에 속하긴 하는데요. 높다면 어느 정도 높다는? 그 데이터를 제가 아직 비교해보지 않았습니다. 않는데 제가 이제 직원들한테 부드러운 보고를 받았는데 근데 그 부분이 저희 공기업 지금 이제 경상도 보셨지만은 저희 언제 어느 때 그 이런 수도시설에 투자될 수 있는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저희가 좀 어느 정도는 그런 예비비 용목식으로 좀 가지고 있어야 되나 싶고요. 그래서 이런 수도요금이 시민들한테 이렇게 크게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이렇게 이제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 저희도 수도를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는 네. 교수님, 시민들한테 크게 부담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시민들로부터 통해드릴 수 있는 사항이고요? 아니면 소장님이 개인적인 편에? 아, 저희가 이제 수도요금을 부과하면 거기에 이제 수도요금, 하수도요금이 같이 나가는 것이 나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도요금이 너무 비싸니까 인내해달라 이렇게 뭐, 이런 이렇게 강의 같은 경우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진 않다. 그 우선 그 제가 지난번 상임위 때 이제 요구했던 자료들이 안 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렸던 거고 그 오늘 이후로 그 뭐 소관하는 부서에서 그 좀 자세한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자료들 이제 보충이 됐으면 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이제 이천시 관내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모로 기업을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 그래서 이제 지역 내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계신 이천 시민들이 규제라는 것을 위해서 상당한 불편함과 어떤 더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제한되는 것을 생각하고 계신데 이 공공요금의 현실화 요인에 대한 어떤 이 비교의 적합성을 좀 따져서 이 상하수도 요금에 조금 더 시민들의 입장에서 좀 좋은 어떤 예, 좀 상황들이 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예, 세부적인 좀 어떤 계획 그리고 어떤 검토와 방안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수도 이제 순위는 한 40억 정도 되고 하수도는 이제 107억 정도 적자잖아요. 네, 하수도 순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수도. 네. 손실. 아, 순실이요? 네. 근데 지난해 고치신다고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한편으로 이제 단편적으로 보면 저렇게 물론 아까 이제 소장님 말씀대로 노후된 관리 많아서 이제 뭐 예비비 소식으로 해놓는다고 하는데 어쨌든 40억의 이제 이득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뭐 깎아주기는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또 이 학교들 있잖아요. 학교는 아이들이 쓰다 보니까 물갈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 상수도가 물론 개인들은 뭐 큰 부담은 안 돼요. 근데 학교는 그 부담이 좀 많이 된다는데 다른 지자체는 또 할인이 힘들어요. 관리도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하수도에서 이제 손실을 한 110억 정도 발생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메꿨다고 그랬을까? 아, 근데 수축에서 특별 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거기서 지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수도 요금만 받아서는 저희가 이제 운영이 안 되니까 수축에서 특별하게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합니다. 아, 우리가 이제 기금이라고 해서 운영하죠. 네. 54쪽에 오시면 미수금융대처럼. 의원님 30쪽에 하시죠. 네? 34쪽. 30, 54쪽이요. 그 사무실도 미수금이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8억 3천만 원 총계가 되더라고요. 이게 맞습니까? 8억 3천만 원 미수금이 있는 게? 지금 이제 저희 수도용 천안에 네, 수도용 천안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도다 보니까 저희가 단수를 할 수밖에 없죠. 사람이 이제 살아가는 제일 필요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단색이 쉽지가 않은데 저희가 이제 검침원들이나 저희 직원 모임팀에서 수시로 접촉병 보내고 전화하고 검침원도 검침할때 방문하고 해서 체납요금에 대한 걸 계속 저희가 접촉을 하고 있어서 매년 체납요금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못 받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지난해 아직 결산, 올해 결산을 해봐야 알겠지만,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대중모금회나 이런 데서 일반 음식점, 그런 체납액이 올해보다는 그렇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접촉을 해서 이런 체납액이 좀 감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술중에서 해마다 미수금이 있는데 2019년에 갑자기 늘었거든요. 이게 코로나 영향입니까? 2016년부터 2월 됐고 오다가 네. 2019년도에 3,800만 원이나 상당한 금액이 큰데 이게 이제 뭐 법인이나 등등의 영원을 쓰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갑자기 2019년도에 이렇게 들은 이유가 뭐예요? 요거는 제가 요거 충격을 못해야 하는데요. 네. 정확히 왜 이런 사유가 발생을 했는지 회계사님하고 지원을 충격을 결국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상수도가 이제 미수금만 내놔뒀을 때 그 이제 건물 주가 있고 영업 세입자가 있잖아요. 근데 그 세입자들은 이제 건물 주한테 얘기해서 계속 뭐 6개월이 1년이 안 내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그 건물 주가 그 단수 요청을 해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세입자가 있으면. 근데 이거를 그 이런 법을 뭐 저 지침을 만들어서 그 통제를 하게 되면 미수금이 줄어들 거란 말이죠. 그런 제안을 좀 부탁드리는 게 불가능합니까, 그건? 실질적으로. 한 가지, 또, 실제 수용, 사용하는 그, 이런 일반, 저, 민간인 건물도 그렇지만, 이런 회사 같은 건 마찬가지거든요. 건물 주가 있고, 이제, 그, 세입자, 영업회사가 있는데, 계속 미납인에도 건물주한테 책임을 돌려보내니까 이게 미수금이 더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돈을 내야 되는데 그거를 뭐 지침이나 아니면 뭐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그런 걸 좀 해가지고 하는 미수금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럼 그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 네, 그런 사례를 좀 찾아보죠. 예, 예. 그거 연구해 보시고 네. 2019년에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이게 코로나 영향에서 궁금해요. 그 내용을 나중에 알려주세요. 네, 네, 네. 드리겠습니다. 네. 이 인허분 처분계산서가 있는데, 저희가 2019년도에 비해서 이제 반 정도가 수익이 줄었어요. 그죠? 네. 수익이라기보다는 뭐 지출이 큰 건지, 그 내용을 보니까 저희가 수선하는 부분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또 관련돼서. 네, 저희, 네, 맞습니다. 지금 매일 상수도관 교체 비용도 17억 정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공파 이런 것도 있었고요. 정수장이나 배수지, 도장 공사도 했고, 그래서 여기 한 27억 정도가 소요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급수 공사비도 됐고, 그다음에 이제 그 누수돼서 피해라는 가지고 한 2억 정도가 이제 발생해서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좀 줄어들지 않나 이렇게 결산 과정에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홍 교수님 말씀하신 예술원도 이제 상당히 늘고 수선비용도 상당히 늘어서 좀더 앞으로는 뭐 이렇게 수선을 할 일은 없잖아요. 올해나 내년에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정수장이나 어떤 배수장 관련돼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비용이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됐는데 이게 뭐 반복 투자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몇 년 주기로 예, 그냥 그게 또 우리가 수선해서 또 쓰고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저희 취수장 같은 경우는 오래돼서 거기는 수시로 뭐 밸브 교체나 이런 건 밸브 또 이제 그런 부분 전기시설 같은 것도 수시로 교체하고 있는데 그게 뭐 언제 어느 때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는 염두해둬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반복되면은 뭐 내년에는 또 이게 반품날이 안 된다라고 그러시겠지만 이제 문제는 이거는 뭐 어떤 개선을 해서 지출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문제는 원수 구입이 증가되고 있어요. 구입비가. 원수 이제 저희가 이제 우리가 남한강 취소하고 이제 광역 이런데요. 근데 우리 시세가 커지면 점점 물 사용량도 많아지니까 원소의 지출이 좀 높아지죠. 사용량에 따라서 원소 비용이 나갈 거니까요. 아니 이게 이제 원소의 단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단가는 여주 남한강을 52억 정도 됩니다. 여주 취소. 아니 토탈 비용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금 광역하고 지방하고 다 다른데 기준 단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기준 단가는 변동이 없나요? 지금 변동 네. 근데 그 부분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아, 변동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용량이 많아서 네. 원수를 유지가 되는 거네요. 네. 그러면 이제 사용량이 많으면 거기에 대한 요금을 받으니까 네. 이거는 이제 상쇄된다라고 지금 보여지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이 지금 저희가 올해 40억 정도 되는 부분이 네. 예, 조금 더 이게 좀 상세 좀 증가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또 원수 구입비 이제 지출로만 보여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따지면은 손실률이 좀 심각하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좀 회장님께서 어차피 수선비나 이런 거는 우리가 서비스 차원에서 개선하는 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은 뭐 우리가 좀 저렴 퀄리티를 졸라낼 수 있는 뭐 자재 구입이 똑같은 뭐 제품이라도 뭐 가성비나 이런 걸 따져서 지출을 줄이는 방안도 좀 검토해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려볼까요? 네, 저희 지금 일례로 이런 수도 계량기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도 네, 2차를 보고 있지만은 그런 부분도 정도 몇 개 사더라도 정도 해서 그래서 네. 같은 성능이라도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 자는 이런 것까지 저희가 두고 염대 두면서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 문제 있었어요? 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가 없으시므로 마감 연습을 선포합니다.